오늘은 제가 봄에 입기 좋은 그런 니트들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. 날씨가 갑자기 엄청 따뜻해졌어요. 어제는 막 28도인 거예요, 낮에. 그래서 부지런히 입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쇼핑할 때 하의보다는 상의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. 하의는 좀 학교나 회사를 다닐 때 밖에 오래 있잖아요. 그럼 편하면서도 예쁜 그런 바디들이, 애착 바디들이 생기잖아요. 그런 거에 자주 손이 가다 보니까 하의보다는 상의를 좀 다양한 스타일로 사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연청 바지를 돌려 입으면서 구매한 니트들을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니트는 제가 이런 흰색 티에 핑크 베스트를 구매했어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베스트 종류를 즐겨 입지 않거든요.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즐겨 입지 않아요. 근데 이런 딸기 우유빛의 베스트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. 뭔가 이런 봄 분위기에 제가 혹했나 봐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넉넉한 베스트를 구매했어요. 두께감은 좀 도톰한 편이고, 컬러가 진짜 예쁘죠? 정말 딸기 우유 그런 핑크예요. 그냥 이런 하얀색 반팔 티에 입어주는 게 제일 예뻐요. 사실 저는 이 베스트보다 이 반팔이 더 마음에 들어요. 이게 되게 얇지 않고 좀 탄탄해요. 그래서 목도 잘안 늘어날 것 같고 너무 여유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핏대지도 않고 스탠다드 핏의 그런 티셔츠예요. 한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더울 것 같고 한여름 빼고는 입기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까지 화사한 핑크를 잘 즐겨 입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? 이건 대학교 가는 새내기 분들이 보시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상큼하면서도 과하지 않아서. 그 다음은 이런 보라색 니트예요. 미뉴에트 제작 상품인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어요. 일단 맨살에 입어도 거슬림이 전혀 없어서 편하게 입었고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이 짜임들이 탄탄하고 퀄리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. 가장 마음에 드는 건이팔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되게 예뻐요. 이 보라색이 톤 다운된 보라색이 아니라 좀 화사한데도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. 역시나 연청이랑도 아주 찰떡이에요. 이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유치하지 않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. 요즘 같은 날씨에 그냥 이 니트에 연청 바지 입고 좀 산뜻하고 가벼운 그런 컬러감에 가방 하나 매주면 딱 예뻐요. 다음은 그냥 기본 가디건이에요. 검정색 가디건은 뭐 두고두고 입기 좋죠. 이런 가디건을 사면 좋은 게 요즘에는 이렇게 그 속에 슬리브리스를 어떤 걸 입냐에 따라서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할수 있잖아요. 그냥 이렇게 검은색 나시만 입어주면 어느 정도의 무난함이 좀 필요한 회사에 입고 가기 좋고 그냥 친구들 만나거나 편한 자리에는 홀터넥으로 된 슬리브리스를 입어준다거나 그러면 또 완전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. 그래서 봄에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청바지에 가디건 베이직하게 입었을 때는 톡톡 튀는 컬러의 가방을 들어줘도 좋아요. 이 가디건이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. 저렴하고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. 까슬거리지도 않고 꽤 쫀쫀해요. 근데 기장감이 약간 애매하거든요. 저는 조금 더 짧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, 그냥 다 빼고 입거나 다 넣어서 입기에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, 저는 반만 넣어서 입어주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이 가디건도 아주 잘 샀어요. 그 다음은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감의 가디건이에요. 사실 이 가디건은 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. 근데 연청 바지를 입는데, 이 가디건을 빼놓기가 좀 아쉬워서, 살짝 가지고 와봤어요. 두께가 얇아서 아주 가볍게 걸치기 좋고 이게 비침이 있기는 한데 과하지 않아서 저는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. 핏도 아주 예뻐요. 저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.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 있는 니트예요.
이거는 아주 얇아가지고 한여름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구멍이 이렇게 송송 나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. 이 목부분 파임이 과하지 않고 저는 홀터넥 슬리브리스를 안에 받쳐 입었거든요. 그랬더니 아주 예쁘더라고요. 저는 데님 팬츠에 입은 걸 보여드렸지만 그냥 트레이닝 팬츠랑 코디하셔도 진짜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박음질이 잘돼 있어서 금방 틀어지지 않을까? 그런 걱정은 별로 안 돼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매가 너무 나풀거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블라우스 같은 것도 이렇게 소매가 나풀나풀거리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. 그런 거 정말 잘안 입거든요. 손 닦을 때도 너무 불편하고,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,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팔기장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, 이만큼 잘라버릴 수 있는지, 그래서 수선집에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디자인은 진짜 굉장히 예쁘죠. 이런 소매를 즐겨 입지 않으면서도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게 소재가 그런 거 있죠. 되게 얇고 거친데 입었을 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간질간질 거칠거칠 그런 느낌은 없어요.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질수록 옷으로 멋낼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. 요즘 멋내기가 좀 어렵다. 그리고 요즘은 어디 놀러 갈 때도 마땅치 않은데 또 과하게 꾸미기도 좀 쑥스럽고 이런 기본 가디건이나 니트들이랑 이런 슬리브리스를 다양하게 구매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입어보세요. 그럼 되게 코디가 멋있어지고 꾸안꾸 느낌 내기가 좋아요. 제가 구매한 니트는 다 보여드렸어요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본 가디건이나 니트는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. 좀 심심하다. 다른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안에 받쳐 입는 슬리브리스를 좀 다양하게 구매해 보세요. 그럼 더 풍성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. 다크 빅토리나 블랙업 같은 데는 진짜 다양하고 저렴한 슬리브리스가 많더라고요.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옷 입을 때 제가 그런 재미에 완전 빠져 있거든요. 이미 많은 분들이 재미를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공유하고 싶었어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낼게요.